법률이란 마치 약과도 같은 것이다. 옛날에 어느 임금이 상처를 입은 아들에게 붕대를 감아주면서 말했다. 얘야, 앞으로 이 붕대를 풀리지 않도록 조심해라. 이 붕대를 감고 있는 동안은 먹거나 뛰거나 물에 들어가지도 아프지도 않을 거야. 그렇지만 이 붕대를 풀면 상처가 더 심해질 거야. 라고 타일렀다. 사람도 이와 비슷한 것이다.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악한 쪽으로 치우치려는 성질이 있으나 법률을 지키고 벗어나지 않는 한 결코 성질이 나쁘게 바뀌는 일은 없다. 오늘의 교훈. 제 생각엔 오늘 이야기는 법을 잘 지켜라, 규칙을 잘 지켜라 그런 내용 같았어요. 그러면 안녕. 저기. 네? 사람은 악한 쪽으로 치우치려는 성질이 있대.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로 보기. 와. 그럼 안녕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